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대별로 제일 인기 있는 이름 끝판왕 1위는? 어떤 이름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1940년대 남자 5위 정웅, 4위 영길, 3위 영식, 2위 영호, 1위 영수. 여자 5위 정순, 4위 춘자, 3위 순자, 2위 정자, 1위 영자. 1940년대면 저희보다 한참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뭐 춘자, 순자 이런 이름은 정말 한 번씩 꼭 들어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1950년대 남자 5위 성수, 4위 영식, 3위 영호, 2위 영철, 1위 영수. 여자 5위 영자, 4위 영희, 3위 순자, 2위 정수, 1위 영수. 영수라는 이름은 40년대에 이어서 50년대도 1위를 차지했네요. 제가 지금 느낀 건데 남성분들 이름, 여성분들 이름 중에 영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 따로 의미가 있나? 세 번째, 1960년대 남자 5위 정호, 4위 영철, 3위 영호, 2위 성호, 1위 영수. 여자 5위 정수, 4위 경수, 3위 영수, 2위 미경, 1위 미수. 60년대도 또 1위가 영수네요. 영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60년대면은 저희 이모, 뭐 고모 이 정도 나이 분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는 미경이 뭐 미숙이 많죠. 경숙이 뭐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번째, 1970년대 남자 5위 상훈, 4위 성진, 3위 성훈, 2위 성호, 1위 정훈. 여자 5위 미영, 4위 은영, 3위 미경, 2위 은정, 1위 은주. 뭔가 70년대부터 이름 그 뭐라 해야 돼, 분위기나 이런 게 확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다섯 번째, 1980년대 남자 5위 준호, 4위 성훈, 3위 성민, 2위 정훈, 1위 지훈. 여자 5위 수진, 4위 은정, 3위 혜진, 2위 지영, 1위 지혜. 80년대에 들어서부터 뭔가 많이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섯 번째, 1990년대 남자 5위 민수, 4위 성민, 3위 현우, 2위 동현, 1위 지훈. 여자 5위 지현, 4위 지혜, 3위 지은, 2위 민진, 1위 유진. 친구들 이름 다 나온 듯? 그래요? 네, 진짜로. 일곱 번째, 2000년대 남자 5위 민재, 4위 동현, 3위 지훈, 2위 현우, 1위 민준. 여자 5위 지원, 4위 민지, 3위 수빈, 2위 서연, 1위 유진. 진짜 여기도 제 친구들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섭섭한 게 제 이름이 없네요. 여덟 번째, 2010년대 남자 5위 도윤, 4위 주원, 3위 예준, 2위 서준, 1위 민준. 여자 5위 민서, 4위 지우, 3위 서현, 2위 서윤, 1위 서연. 지금까지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들을 봤는데 뭔가 그 시대의 배경도 뭔가 묻어나는 것 같고 이름에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도 묻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없어서 약간 섭섭하네요. 맞아요. 이번 시간은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 끝판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